카티아 초기 화면에서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포인트는 점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로 포인트 바이 코드네츠는 좌표를 입력하여 점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포인트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대화 상자의 포인트 타입에서 코드너츠를 선택하고 XYZ 필드에 좌표 값을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3차원 공간에 입력한 좌표 값에 의한 포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포인트 온 커브 타입은 곡선 위에 포인트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XY 플레인을 선택한 후 스케치 아이콘을 실행시킵니다. 스플라인 커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워크벤치를 전환한 다음 포인트 아이콘을 실행시킨 후 온 커브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랭스 필드에 50mm 입력합니다. 오케이 버튼을 클릭하면 커브 위에 커브의 시작점으로부터 50mm 위치에 포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포인트 온 플레인 타입은 평면 위에 점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포인트 아이콘을 실행시킨 후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 포인트 온 플레인 타입을 선택합니다. 다음 플레인 필드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하고 H 필드와 V 필드에 좌표 값을 입력합니다. 오케이 버튼을 클릭하면 XY 플레인에서 입력한 좌표 위치에 포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포인트 온 서피스 타입은 곡면 위에 포인트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스플라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이제 스케치 아이콘을 실행시킨 다음 익스트루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서피스를 생성합니다. 포인트 아이콘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On Surface 타입을 선택한 다음 Surfac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Surface 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파란색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오케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 위에 포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클 센터 타입은 원이나 호의 중심에 포인트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엘립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이기지 스케치 아이콘을 실행시킨 다음 포인트 아이콘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서클 타입을 선택하고 서클 필드에는 생성된 엘립스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타원의 중심에 포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탄젠트 온 커브 타입은 곡선 위에 포인트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XY 플레인의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스플라인 아이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곡선을 생성합니다.
EXIT 스케줄 아이콘을 실행시킨 다음 다시 YG 플레인의 스케줄 워크벤치에서 라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선을 생성합니다. 이제 스케쳐 아이콘을 실행시킨 다음 포인트 아이콘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탄젠트 온 커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스플라인을 커브로 선택하고 라인을 디렉션으로 선택합니다. OK를 선택하면 커브 위에 라인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위치에 포인트가 생성되었습니다.